메리 크리스마스 티라미슈 케이크입니다. 이거 4,900원이고요. 콜드브루 티라미슈예요. 그래서 사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고 포장지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한 그런 티라미슈 케이크입니다. 여기 보시면 크림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가운데 있고 밑에 이제 그 빵 같은 게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. 홈플러스에서 샀습니다. 그 홈플러스 안에 제과점 있잖아요. 그 제과점 맛있는데 거기서 샀습니다. 그러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얘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 여기 써있다 몽블랑거 아닌가? 여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. 여기서 샀습니다. 상하이 부럽습니다. 저 상하이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세워놓을까? 먹겠습니다. 네, 생각보다 되게 싸서 놀랬습니다. 와우. 이 티라미슈 가루라고 하나요? 이 파우더가 잔뜩 흘렸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이마트 티라미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진짜 맛있습니다. 그 이렇게 들어있는 조각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 먹었는데 맛있습니다. 외국은 일본, 중국, 베트남, 필리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. 몽블랑거라고 읽어요? 아닌가? 그러면 모자에 꽂으라고요? 이렇게. 아 천잰데요? 대박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하고 했는데 재봉이 돼 있어서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딱 꽂으면 딱인 것 같은데 코코아 파우더군요. 이게 좋았습니다. 아내가 열심히 채팅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코코아 파우더에는 향만 있고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. 베트남 좋았습니다. 휴학 안 해봤습니다. 방에 살짝 더워서 그렇습니다.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. 미스입니다. 빵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. 다가오고 있습니다. 방송을 보다가 잠을 수 없었는지 그녀가 오고 있습니다. 여보 일로 오세요. 줄게요. 아니 엄청 부드럽네. 너 먹는 티라미슈예요 완전. 맛있죠? 티라미슈는 안 먹어보고 이마트 거 먹어봤는데 이마트 게 좀 더 맛있죠? 근데
다른 티라미수. 이 맡은 건 그 향이 나잖아요. 그 럼. 아 맞아, 럼주 향이 나요. 이 맡은 거는 약간 술, 술향 같은 게 나는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. 그냥 오로지 커피 향만 나는 그런 티라미수입니다. 아내가 코코아 가루를 마셨습니다. 어 배불러. 진짜 배부른데 얘는 왜 자꾸 묻지? 응? 우유를 입가심을 한번 하겠습니다. 짠. 홍사님이 꼭 읽어주세요. 너무 귀여우세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진짜 배부른데요? 와 근데 이거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4,900원인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. 그 투썸 뭐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면 한 조각에 4,000 얼마 아니에요?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빨아야 되겠다. 우와. 가루를 조심하세요. 옷에도 묻었다고요? 대박. 이걸 어떻게 보셨지? 옷도 빨아야 되겠습니다. 다들 그 조심하시는 걸로. 오른쪽 팔에도 묻었다고요? 뭐야?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 묻지? 뭐야? 언제 묻었어요? 여긴 없나? 여긴 없네. 오! 네. 배불러서 이 이상은 무리일 것 같고 마지막! 라스트! 우유 넣을 때 묻었다고? 딸기도 있나요? 아주 짱짱한 후식. 와. 아니 저 티라미수랑 못 맛있을 것 같아요. 아 티라미수랑 케이크랑? 아 맞네. 제가 한번 먹어보고 아내가 먹어보는 걸로. 전 배불러서 딸기만 먹겠습니다. 엄청 고급스러워지지.
맛있어. 아 이거네. 아 뭐요? 우유. 아니 이거는 진짜 완전 이 4,900원짜리 티라미슈 케이크를 거의 한 18,000원짜리 케이크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느낌인데요? 진짜 이거 딸기 오늘 산 거거든요? 500g에 7,900원, 1kg에 1,300 얼마, 아 13,000 얼마 이렇게 해서 1kg짜리 샀는데 합치면 18,000원 맞네요. 합치면 18,000원 맞네. 천재인데요? 이게 여기 이해 잔뜩 못했어요. 예뻐요? 네 예뻐요. 아니 진짜 이렇게 딱 한 입 먹는 게 되게 네, 막 카페에서 먹는 3,000원짜리 그 막 6,000원짜리 조각케이크 이런 거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 같아. 진짜 맛있어. 이거 진짜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완전 추천합니다. 요거 4,900원짜리 케이크에 딸기 한 팩 사서 딸기 그렇게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. 딸기의 그 산미가 상큼한 맛이 이걸 엄청 극대화시켜줍니다. 그럼 저는 막걸리 과자를 먹게.